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 이걸 잘 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 네, 저. 회장님 초석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냄새가 왜 이러지? 아, 이런, 아, 네, 이거 처음 와봤는데. 안녕하세요. 아, 냄새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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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아, 술 조금만 마시고 일찍 쉬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할게. 아, 추워. 형이 들어가시죠. 아, 추워요? 아, 지금 잠깐만. 와, 신기해. 거기. 뭔가 아까보다 더 좋다. 밝다. 일단. 좋네. 조명 좀 줄일까요? 아니, 좋은데? 아, 그래요? 일단 형, 보시고 선택하세요. 오케이. 아, 이거 좋다. 나 이거 좋다. 내가 이거 가리면 딱 좋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거. 이게 좋아요. 이거. 아, 아닌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다 좋다고 하시는 거. 다 괜찮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그래요? 어, 괜찮으실 때. 오케이. 케이도 안 먹어봐. 괜찮아요. 아, 저는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좋네. 아, 근데 케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신기하다. 우와. 예. 양쪽에서 뭐 하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 진짜 너무. 사실 뭐 여기 이제 뭐 금화님이나 아니면은 뭐 철구님이 계셔야 그림이 좀 그지 그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냥 저희 골든블루 하나랑. 골든블루. 그리고 팩이 여섯 개 있어. 네. 그러면. 아니 다리 정도 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마이크는 안 꽂아도 되겠죠? 잘 들리죠? 괜찮죠? 잘 들리세요? 나 안 졸려요. 안 졸려 나. 잘 들리신데. 근데 두 분은 좀 신기한 게 원래 뭐 연예인이라고 하면 다들 비밀 연애를 하잖아요. 맞아. BJ들도 진짜 비밀 연애하는 커플들 더럽게 많거든요. 그냥 다 한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럼 형은 왜 어쩌다가 공개를 하셨는지. 그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공개하면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냥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그 팬분들이 나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이제
노래, 무대로 접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좋아하시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거든? 팬과 가수의 짧고 굵게 아, 왜? 아, 정말 칭찬해. 아, 진짜 설명 좀 저번부터 느꼈거든요, 형님. 진짜 방송에서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뭐랄까 그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그치.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한 여성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자신 있게 공개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근데 이걸로 인해서 좀 마이너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 서로 간에. 왜냐면 BJ들도 공개하면 별풍선에 안 던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그런 거 없어서. 그거 공개하고 나서 아, 안 터지는 게 아니지. 안 한다 해놓고 하니까 안 터지는 거지. 아, 그치. 아, 그치. 불안치다. 안 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누구 코인지 모르겠는데, 매너, 아, 뭐, 아, 뭐야. 아. 무슨 일 있어요? 아, 예. 네. 제가 할게. 지혜 오늘 나 존나 용내연 같지 않냐? 오빠가 다 해주지. 내가 다 할게. 아 이게 이거야? 뭐? 아 술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일단 아 내가 사. 아 아니 내가 사. 내가 그러면 그래. 뭐 거부는? 아 내가 사. 아니 무슨 내가 사? 술 내가 한다고. 아 예 제가. 제가 탄다고요. 예. 탄다고요. 내가 사기 내가 살게. 아,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왜 저래? 아, 나 또 K가 산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나. 아니, 아프리카에서 제일 김치 여자 김치 남자예요. 오케이. 근데 돈 많은 김치, 돈 없는 김치. 아. 좀 차이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김치 겉절이. 아, 미안해. 아니 겉절이는 예전에 지났죠. 내 족대 내 족대. 술은 다 똑같이 말게. 고마워. 미안. 와 근데 좋다. 모바일 방송 이거 사실 내가 모바일 방송 하려고 네네. LG U+로 교통했거든. 네. 그게 무제한 속도랑 용량이더라고. 이번에 나왔더라고. 여름제가? 그러니까 LG는 뭐가 좋냐면 그 무제한이 되면 원래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데 LG는 좀 덜 느려져. 이제 그게 또 나왔어. 이번에 나왔어. 무제한의 무제한 속도의 무제한 용량. 오빠 그 스폰이에요? 아니 진짜 그냥 이번에 가입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DJ들은 보통 다들 통신사마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 우와 맞아. 장소마다 안 터지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아 우와. 진짜 그 정도예요? 그렇게 지금 나 다 있어. 우와. 우와. 피엔은 차도 세 개고 폰도 세 개네. 형, 여자친구. 약간 직구법.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형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청 채팅에 다리도 세 개라니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알아드시면 안 돼요? 알아드시면 안 돼요? 아, 나 너무 그 아프리카 문화가 너무 좋아. 뭐, 물 타기도 좋고. 근데 좀 이때까지 며칠 동안 방송하면서 좀 이거는 좀 힘들다 이런 거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 시청자 빠지는 거 좀 힘들더라.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그때는 보통 형이 잠깐 녹방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형수님 사진 띄워. 맞아. 이번에 오늘 그렇게 했는데 더 올라가더라고. 이제 예슬이 좀 팔려. 예슬이 영상 좀 많이 틀어. 이게 아니 뭐 형수님 사진 띄워놓고 형수님 전화 통화 잠깐. 형수님 채팅 보면서 잠깐만 진행하시고 뭐 방법이야 그렇죠. 오케이. 아 재영이 이 정도면 거의 철거프랑 낙급 주접도 할 것 같은데. 별명 주장? 아 조만간 진짜 방송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걔 너무 안 나온다. 아, 아 네. 아니 이게 원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작게 나와요.
원래 카메라라는 게 그래요. 아니 두 분 진짜 얼굴이 너무 작아요. 진짜 작아요. 아니 네, 진짜 두 분. 아니, 아 진짜 나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까 제 K 집에 딱 올라왔을 때 어? 연예인인데? 아 연예인인데? 아 연예인인데? 집에 딱 지혜님 또 어? 또 연예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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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느낌. 손 떨면서 안 좋아했어. 술 우리한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니 안 좋아 왜 이런 거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저는 남은 거랑 상관없어요. 저도 원래 안주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난 떡볶이. 아 오케이. 그럼 저는 탕. 아직 안 처먹는다며. 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그래? 잠깐만. 어? 치킨이 또? 얼려. 너 코 때문에 그런가? 얼려? 아, 얼려? 누가 자꾸 치킨이가 얼리세요. 또 그 운영장이 뜨셨나요? 매니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운영장님. 그거 또 올렸는데? 어? 왜? 왜지? 며칠 전에 잡아. 어, 안 돼. 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네. 아니 그 매니저를 너무 아무나 막 주시잖아. 어. 아 근데 우리 매니저들은 아주 많긴 한데 다 좀 근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 얼려졌는데 전부 다 누구야? 서로 본인은 안 나와. 아, 분명히 그냥 눌려졌나. 졸면서 눌려져. 근데 내가 방송 오래 하니까 이렇게 하다 눌려진 거지. 근데 누가 얼리셔가지고 얼리셨다가 놓으셔가지고 팬츠 시플러졌는데 팬츠 닦아요 형님? 어 팬츠 닦아. 알겠습니다. 고마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열렬만 좋아하대. 안 있어 보나. 형 저는 고메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네. 나 고메 왜 나 고메 6명이 7명. 그러니까 열 핀 중에 구매가 몇 명 있긴 있는데 저는 진짜 매니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난 그냥 만성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저게 떡볶이나 이런 것도 돼요? 네. 탕 종류는? 아, 탕 종류는 뭐 있어요? 탕 종류요? 탕 종류 외부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준비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여기 뭐 띵동이나 김치찌개요? 네. 김치 준비해드릴까요? 네, 김치찌개랑 떡볶이랑 순대 이렇게. 순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면서 힘든 게 그럼 형은 화장실 갈 때 말고 화장실 때랑 이제 아직까지는 내가 막 오래 한 게 아닌가 보니까 그 없어 그런 건. 근데 네, 이거 하면 나도 주위에서 연예인분들한테 연락 많이 오죠. 홍기한테 왔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번호를 바꾸면서 제 번호를 좀 안 알려드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이렇게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마음 나누고 지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아 그래? 오냐고 안 오냐고!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런 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금 어떻게 시작했니? 오냐고 안 오냐고요 형님! 아 여기는 다 그냥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구나! 어 안 와! 안 오고?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아 없고 예. 나 홍기님방 열렬인데 어? 500개 사건이 열렬했어요. 어, 언제? 그 예전에 방송했어요? 네, 예전에. 아, 진짜? 외지라라니까 축구 선수요 이러시던데. 근데 뭐 이용기 씨는 원래 방송 많이 본다고 유명하죠? 아, 맞아요. 응, 맞아. 아, 이제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어, 그래. 라이브 몇 시인데? 32. 아, 진짜요? 그러면 지혜님도 말 편하게 하세요. 우리 다 말 편하게 하세요. 말 편하게 하자. 내가 있어. 어, 말 편하게 하자. 아, 저 놓으면 안 돼요. 어? 저 놓으면 안 돼. 아 맞아 그거 그건 이해. 왜냐면 예전에 어? 누구 남순님이랑 놀이공원 갔을 때. 네. 남순, 어, 나 그거 봤어. 남순님 욕 먹는 거 보고 나 이제 느꼈어요. 아니 그거 때문에 욕 먹은 거야. 아 그거 때문에. 야 욕 그거 때문에 욕 먹은 거야. 제가 놓는 순간 제가 욕을 할까 봐 그런 거. 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해. 저희 불편하게 생겼어요. 네. 아 진짜 다 보시는구나. 다 뭐. 아 형 브랜드 방송 보셨어요? 어 다 봤어 나는. 어. 진짜 많이 봤어. 아 오빠 남겼네. 아 어, 미안해. 아 그냥 한 마디야. 아 나는 이런 거 나 싫어하거든. 약간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있으신 거 같아요. 저는 양주는 주량이 한 병 정도 마시거든요. 어 나도야. 어 나도 잘 먹어. 나 한 병 나도 먹어. 그러면 오늘 내가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거네. 저 아. 제가 그래서 카드 안 그러면 이제 세 병. 아 세 병. 서로 존대하는 게 더 편해 보이네. 아 이렇게 켜놓고
아, 원래 핸드폰으로는 방송을 켜서 보고. 그쵸. 아. 어, 그렇구나. 근데 술이 좀 먹어야 친해질 것 같아. 저 은근 낯가리거든요. 그런 거 같아. 네, 은근 낯가리. 은근이 아니고 심한 날이지, 너는. 맞아, 좀 가려. 저도 원래 낯가려요. 아, 방송 안 켜지지? 아, 예, 형님. 아, 예, 형님. 진짜거든. 나 처음 볼 때도 김치라고 했잖아. 아, 그건 지금 김치가 맞잖아.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술? 아니, 이거. 오빠 이렇게 뭐 보고 말을 해야지. 아. 무슨 말 하는지. 응. 이거 보고 뭐라 할까? 이거는 이게. 약간 냄새 나는데? 택! 아!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아니, 술 왜 이러지? 아, 여기 왜 이래? 아니, 이게 무슨. 아, 이게 방금 어떤 상황이냐면, 둘이서 먹여주시길래, 제가 지희한테, 아, 이렇게 했는데, 힘에 있는 걸, 있는 척을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아이고. 나가지 마. 감사해요. 아, 오빠 미안해요. 건더기 많이 있는데, 이거군. 왜들아, 왜들아. 빨리 적응하자, 오빠. 오빠 빨리 적응하자. 그럼 지희야, 너, 슈빈이야. 아, 근데 나는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게, 2년 동안 방송 안 했잖아. 방금 딱 K 진행 의미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냐고. 연애 오냐고. 어 그런. 정신 차리고 빨리 적응하자. 아, 빨리 먼저. 질문의 유형이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설명충도 형님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난 좀 설명충. 순수해 보이고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설명충이 있을 때 끊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아, 맞아. 형님 뭐 목표 시청 인원이나 그런 거 있어요? 목표 시청이 그러면 어제 배슬이랑 합방하면서 채웠어. 그러니까 2만 명을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와. 발렌타인, 아 화이트데이 특집으로 했는데 2만 4천 명을 딱 찍은 거야. 그래서 와 진짜 행복했어. 근데 왜 자꾸 안 마셔요 형? 아 왜? 아니 안 좋아. 오. 아 너무 좋아. 언니는 술 세요? 나는 소주 한 병만 두 병 마셔요. 우와, 그럼 진짜 잘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왔으니까 사실 양주는 한 세 잔이면 마트에 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 그럼 그만 드세요. 아, 근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희 세 명 취해서 실수해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네. 형님. 아, 그렇지. 우린 이제 BJ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제 BJ니까. 난 BJ 여친이니까 괜찮아요. 오, 이 마인드. 근데 그럼 근데 연예인에서 BJ로 전향할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은슬이가 오늘 같이 기습 합방을 했는데, 리액션을 하더라고. 아까 형님 막 춤추고 계시던데요? 어. 형님 너 왜? 아니, 오빠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 아, 근데 진짜 맛있게 탄다, 케이가. 한두 번 마셔본 홈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냥. 형님, 어? 저 좀 놀았죠. 어. 네. 가볍게 좀 다니고 했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맥주 같아. 슬프네. 여기서 이렇게 열혈 분들 회장님들 이렇게 뭐 확인할 수는 없어? 목록이요. 응. 목록 이거 요즘 이거 좀 되던데. 요거 숫자 하는 거 누구? 아. 그냥 뭐 매니저 누구 있고 열혈 분 누구 있다 이렇게. 아. 우리 우리 매니저 혜진이 한 소리. 예슬이 이뽀님 응원이 고맙고 우리 은희나 천사 회장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고 계셔? 이거 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른 시간이긴 한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니까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열 분입니다. 아 여러분 위시에 그 투샷 어 감사합니다. 어. 왜?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Friends, can you tell me what they are drinking? Perrier water with golden blue. 골든 블루. 아, 저는 외국인이세요? 어, 진짜 미국인. 아, 진짜요? 진짜 미국 팬. 미국 팬. 오빠, 미국 팬. 어, 따로, 아, 오빠, 따로. 그러면 해외 별풍사 따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알아. 우와, 나 아, 1년, 네. 1년, 나 방송하고 1년 뒤에 알았는데. 그거 90일 있다가 들어오고. 응, 맞아. 와, 별풍에 대해 나도 좀 더 바삭바삭하신데? 나, 응? 재밌다. 너무 별풍아. 아, 응. 그냥 내가 사줄게. 아, 아니에요. 제가 탈게요. 제가 탈게요. 근데, 아니, 근데. 아, 아니. 아, 저, 녹음 나오게 하네. 아니, 갑자기 이제. 어, 여기. 아니, 술은. 아, 근데 나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배워가지고. 예. 천천히 드세요. 진짜 천천히 드세요.
근데 나 너무 좋은 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만 19세가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아, 청소년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아,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그래도 난 뉴스에 뜰 사람이 떠요. 아, 아 그건 뭐야? 그거 인정. 아, 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뉴스 떠봤다. 왜? 뭐 때문에 떴지?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에 떴어? 아,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식구금이 없으니까. 아, 막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거든요. 아, 그치. 나 그거 봤어. 아까는 계속 무슨 친구들하고. 아, 형님 담배에는 나. 어. 케이는 아유 형은 좀 이따 화장실 갈게요. 진? 나 진짜 왜 자꾸 내 다리 내려? 아 고마워. 아 웃겨.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네. 아 너무 웃겨. 쭈꾸리네. 아 너무 웃긴다. 아 안 좋아요. 괜찮아요. 잘 안 감사합니다. 가? 해외요? 갈 시간이 없죠. 방송하고 하니까. 네, 방송하고. 아니 여러분 여기는 진짜 막 막말 안 하고 실수 안 할게요. 근데 진짜 너무 사소한 걸로 진짜 그러시면 진짜 저 욕 나가요.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아니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할래? 잠깐 형이랑 형수님 귀인 맞고. 일단 화장실 가실 때. 아, 왜냐면은 그게 뜰 수 있어 캡처본. 아. 아 그러면 연예인 욕자리 막 이래가지고 뜰 수 있기 때문에 어. 화장실 가실 때. 아, 제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원하는 최고 시청자 아니고 평균 시청자 있잖아요. 고정 고정이라고 하지. 아 고정 시청자. 형은 몇 명 정도를 원하시는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천 명 정도 고정 시청자고요. 왜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좀 바라는 거. 아 형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는 다른데 바라는 거지. 아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 요런 꿈이 크네. 아 이건 목표 알았어. 어, 목표. 내 목표니까. 4황. 4황. 아, 어. 이건 목표 알았어. 4황이 뭐야? 아 아프리카에 4황이라고 있는데 철구 밑으로 4명 완전 잘 나가는 보라 BJ들, 뭐 종합 BJ들 이렇게 4황이 있는데. 오빠 그러면 아 뭐 말하려고 했지? 나 지금 취했어. 어, 잠깐만. 먹지 마. 잘라. 우리 셋만 잘라. 어, 예. 잠깐만. 이상하네. 아니, 나 동수했는데 까먹는 거. 이상하네. 깜짝이야. 아니, 안 먹다가 원래 빙속에 먹으면 취해, 그치? 왜지, 천에. 5천이면 형, 진짜. 아, 그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그냥 희망인 거고. 사실 지금 2,000명. 3,000명 정도 선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나 너무 감사해.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 5,000이면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좀 하다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수보다 학군데 잘 터질 때가 제일 행복해. 아. 이간질도 없고 욕만 먹어도 되고 별풍선은 잘 터져. 이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네가 잘 모르는 게 있구나. 송은혜는 형 집이 좀 잘... 진짜? 이런 얘기... 아니 집이 이제 원래는 좀 그 재산이 이제 할머니 재산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실패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뭐 부자가 나가면 3대는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1대 정도더라고요. 1대 부자가 나가면 1대. 아이고 근데 이거 그 집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면 금수야. 어? 언제 사실 수 있는데 없어요. 월세. 그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철거빠 강원랜드 가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 아니 그거 만약 이번에 오빠의 방송에서 말했는데 요즘 안 가잖아. 요즘 안 가지. 아 진짜. 근데 요즘, 요즘 집만 있으면 돼. 이제 블랙리스트를 지가 해가지고. 맞아. 돈 차린 게 어디야. 형 그러면 아 K는 근데 나는 K 얘기도 이제 본 게 K가 진짜 금수저라고. 아. 왜? 그러니까 K가 진짜 금수저라고. 아니 금수저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18살부터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랑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꼬리 피우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18살부터 혼자 나와서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살다가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그냥 끌었었어. 뭐든지 끌었었어. 맞지.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하다. 나는 K는 다이아 수죠. 아니에요.
지방인데. 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남부 이제 우라칸이면 이게 여러분 차값이 있어서 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비랑 그 보험료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진짜 대단한 거. 형님은 자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와. 아직 공개는 안 하시죠? 공개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것도 컨텐츠로 해야죠. 아니 오빠 지금 공개했어요? 지금도 공개. 그것도 컨텐츠로. 그것도 컨텐츠로 네. 유튜브 올리잖아요. 진짜 대박. 진짜. 뭐 연예인 지호가 사는 집, 뭐 런브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컨텐츠 근데 진짜 잘 유튜브 잘 나와. 아니 유튜브가 지금 2주 됐는데 5만 5천 명 나왔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 2주 만에요? 2주. 그럼 진짜 잘 나오고. 저는 이게 15만인 거 같아요. 아유 진짜 큰 거죠. 저는 1년만 했는데 엄청 큰 거죠. 아예 안.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 영상 찍는 게 제일 잘 올라가요. 그게 막 아프리카. 근데 5만이면 진짜 진짜 엄청 빠른 건데. 근데 진짜 많이 배웠네. 진짜. 웃기네. 12%밖에 없네. 이걸로 봐야 되나? 아니 제 휴대폰이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런 거지? 여기 보고. 나만 몰라. 진짜 신기하다. 맞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 아 근데 그건 있어. 그 뭐야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방송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오빠가 좀 방송을 좀 더 오래 하고 편해지고 이래야 좀. 제가 욕 먹어도 드립을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오빠는 오빠 팬분들이 계시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걸로 볼게. 생기구나. 아니 노래하면 안 돼. 나도 노래할 거야. 지호 오빠 노래하면 나도 노래할 거야. 아니 노래는 이 형이 원래 방송에서 자주 하시니까. 오빠 저 노래한 거 방송으로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못 봤어요. 노래 다행인 거예요? 다행. 왜냐면 제가 3,000명일 때가 있었는데 네. 노래 부르고 2,000명이 빠졌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뭘 하냐에 따라서 시청자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참 신기한 게 썸네일일 뿐인데 약간 이수영님 노래 부를 때는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수영님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알고 시청자가 많아?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아이고 이수영님 노래 부를 때는 시청자가 많은데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는 노래 할 때는 또 빠지고 아닌데 이걸 왜 틀어놓으신 거예요? 아 그게 채팅창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큰 화면 보고 아 형님 얼굴 어떻게 나오나. 아 김치찌개 빨리 먹고 싶어. 형수님 뭐 외지래 팬이라 그랬는데 진짜 네. 만나면 궁금했던 거 없어요? 아 궁금했던 거라기보다 그냥 아 지금 좀 기분 진짜 떨려요. 진짜 연예인 만난 기분. 근데 난 아 근데 진짜 연예인분들이 이러시니까 맞아. 아니 근데 솔직히 오늘 방송할 때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연예인이고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응? 그래가지고 욕 드실까봐 그것 때문에 아까 계속 고민한 거예요. 아 근데 뭐 그건 이제 온전히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 OK도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보게 된 거라서. 근데 어차피 욕은 저희가 먹거든요. 아니 욕 걱정 욕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욕먹으면 난 똑같이 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 있지. 아, 왜 얘들이랑 같이 먹었냐 실망했다 이런.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또 장문충 또 박찬호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거는 어차피 법이라는 틀 안에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너무 아 말도 안 돼. 아이고 미안해 말도 안 돼요. 너무 어렵다. 나
나만 그러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사면은 피곤해져요, 여러분. 여보세요? 잠 온다고? 알았어. 나 가면 나는... 남에서 배우고 올게. 아이런 아무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인정하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다른 걸 인정 못하니까 막 댓글 쓰고 공감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조차도 소수가 되기를 원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말은 진짜 조심스러운데 두 분은 그러면 오늘 자꾸 말 던지니까 결혼 생각도 있으시나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지. 왜냐면 요즘에는 연예인분들도 너무 일찍 다들 결혼을 하시니까 진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방송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완전 부모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 같고 인사를 200일인데요? 네. 그 옛날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며칠 정도 만났을 때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한 100일 조금 지나서? 누가 먼저 그렇게 100일 안 돼서 누가 먼저 인사 드리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예슬이 어머님한테 먼저 인사 드리고 예 맞아 부모님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슬이 아버님 뵙고 동생도 보고 이렇게. 예. 근데 아까 듣기로는 형 카톡으로 어머님이 카톡을 하신다고. 맞아요. 이 정도 사이면 거의 뭐 우리 가족 이미 가족이네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행도 첫 예슬이랑 첫 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네네.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갔어. 세 분이서 효도 관광. 세 명이서 같이 갔어. 효도 관광.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 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먼저 왔어. 그럼 여기서 더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도 돼요? 아니요. 잠깐만. 취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응? 뭐라 했는데? 예슬이라고 했어요? 아니.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진짜 취해서 그런 거. 저는 괜찮아요. 정신 많이 짜게 해가지고. 인방스러운 질문을 하나. 세 분이서 여행 갔으면 방은 몇 개 잡았어요? 한 개. 그렇구나. 한 개. 엑스트라 베드 해가지고. 엑스트라 베드에서 형님 혼자 주무시고. 한 방에 세 명이서 같이 자고. 각자 따로. 그렇구나. 뭐지? 이게 아프리카다운 질문이죠. 근데 진짜 그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약간, 진짜 생다른 경험이었어요. 뭐가 좀 약간 좀 이런 상황일 때 이러는 거구나. 이분 좀. 그거. 근데 진짜 약간 막 원래 막 이렇게 더럽게 방송하다가 순수한 사람 더럽게 아니 자유롭게 방송을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못해. 자유롭게 방송을 하다가 구경을 하게 돼 말을 안 하게 되고. 두 분이 아직 방송에서 스킨십은 하신 적 없죠? 뽀뽀 했어요. 와. 어저께요. 죄송한데 저희는 방송지를 못 봤는데 혹시 뭐 해주시겠어요? 그건 좀. 그건 좀. 그건 좀 내가 진짜 늦었지. 케이님 거 보고. 맞아요. 케이 세차하러 가는 것도 보고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기분. 그러면은 저희 말고 또 자주 보는 방송 있어요? 시우형 거의 다 보시죠. 나와 진짜 나와. 유튜브 한번 나가보고. 봐요. 근데 이제 축구를 이제 잘 모르니까. 감수태님 이제 축구 중계 방송하실 때는 안 보고 뭐 피파 카드 예전에 막 사실 까는 거. 까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었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뭐 만만님도 봤고. 만만님 형 리니지가. 안 하는데 재밌어가지고. 안 하는데. 원큐님 방송도 보고 그리고 뭐 먹방도 웬만하면 다 봐요.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아이온 할 때는 료헤이라는 분하고 또
알겠어, 알겠어. 판단하자. 판단하자. 알겠어. 아이고, 아이고. 방송이에요. 진짜 방송이에요. 어. 쉽게 정리하자면, 케빈 방송까지 보신대요. 어, 네. 맞아요. 케빈 맞아, 맞아. 방송. 네. 대표님 방송 봤어요. 욕 많이 드시더라고요. 케이 잘한다. 케이 다 이러신다. 어, 아예. 케이가 진짜 방송을. 아, 근데 지혜님도 우리 배려해서 이제 못하시는, 원래 도넛 방송 하시는데. 공으로 이제 못하시는 거잖아. 아, 네, 그거 좀 조심스럽게. 아, 제가 네. 그 오빠가 한 말 내가 똑같이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욕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입장이랑.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도 있지.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약간 욕바지가 캐릭터고, 지혜도 욕바지가 캐릭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아까 통화를 했는데 저희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저도 아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형님한테 거절 안 거절을 했잖아요. 다음에 형 하시는 게 어때요? 너무 즉흥적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형의 첫 합방인데 저희가 잘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합방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만났는데 인스타 라이브처럼 켰다 이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양쪽에 또 시청자분들, 또 뭐 회장님들, 또 열혈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해보지 않으니까 이제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이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인스타 하면서도 술 먹방 하면서도 이제 시크고 걸고 풀고 이런 타이밍도 배우고. 아, 저는 형이 합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솔직히 개인적 형한테 따로 말씀드렸어요. 맞아, 맞아, 맞아. 따로 제가 방송 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아, 저희는 BJ인데 형은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BJ처럼 나는 행동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형. 그러니까 물론 내 성향을 바꿔가면서까지 억지로 내가 아닌 사람으로 변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연예인 놀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야. 나도 그냥 진짜 BJ로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하고 싶은 거고, 대신에 나의 성향을 바꾸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나는 연예인 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 연예인 놀이라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형이 신선하잖아요. 신선하니까. 아, 근데 진짜 지훈님 보면서 신기한 게 있어. 네. 지훈님 엠플렉이 항상 보면 신기한 게 수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해. 지훈도 있죠. 네. 약간 마스코트 막 수염이었어, 오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기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국이 있는 거랑 나서 그 주변에 자국이 있는 거랑 인식이 달라요. 쟤 기르네. 근데 그래. 안 기르고 자국만 있으면 더러워. 아니야, 더럽지 않아. 그러니까 왜 안 잘라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 그만하세요. 진짜 기른 거 보실래요? 아, 난 기른 거보다 지금이 나. 그래, 맞아요. 진짜 그래. 오케이. 그렇다니까. 저는 그냥 형 연구 제모 했으면 좋겠어. 아니, 네. 그러니까 난 이거야. 저거다. 이 형은 10시에 방송 키잖아. 나는 11시에 키니까 이 형 방송 잠깐 들어가서 봐. 그러면 이거 자국만 입고 꼬이에. 근데 나 방송 키고 이 형 방송. 이형 방송 들어가잖아? 자국이 더 심해져. 그거 몇 시간 동안 나는 거야. 오, 인정. 아니, 남자는 원래 조금만 있으면 잘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항상 마스코트처럼 그냥 진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 유지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문신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맞아서 멍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뭐 입주위에? 스트레스, 그게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기분 좋은 스트레스. 이게 착색 아니죠? 아, 착색 됐어요. 착색이에요? 이미 착색 됐어. 우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잘라도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살을 파내지 않는 이상 이 안에 또 모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살이 길려면 또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데? 왜 이게 더 나빠? 그만 거시겠네. 형은 어떤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깨끗한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국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르는 게 좋아요? 기르는 게 좋아요. 아, 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절대 기르지 말라고. 아니 이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어울려요. 그래서는 그래도 신기해요. 만약에 오빠 이거를 K오빠가 하잖아요? 진짜 욕 더럽게 쳐도 저는 일본 순사죠. 진짜 욕 먹었어. 아니 걔는 원래 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니까. 모근이 없으니까. 나 저 수염이 안 나요. 난 잘 안 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면도해야 돼. 여기 옆에 만나고 나긴 나니까. 철거방은 5분만 있어도 작았는데. 근데 약간 이게 죄송한 말인데 철구님을 딱 보면은 약간 되게 귀여운 변태같이 생겼어요. 변태예요. 변태야. 그러니까 형 철구가 어떤 애냐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철구는
진짜 기를 충전해야 돼요. 제대로 된 방송을 하려면. 그래서 팬들한테 쪽지로 뭐 위디스크 뭐 이런 아이디 비번을 받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죠.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알아. 그러니까 반응 이렇게 심심한 분 처음이야. 무슨 뜻인데요? 돌아가서 예. 다운했다. 다운받았어. 아 형생님 모르셔도 돼요. 아니 그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는데 왜 그러냐. 직접 보면 아시잖아요. 아 지혜야 드림이지. 아이고 지혜야 드림이지. 내가 그래? 아 드림이지. 없는 건 가슴밖에 없어. 아 그게 문제지 인마. 아 오빠 가슴 필요 없다 그랬어. 아 그래? 그래. 아니 나 너무 신났다. 아니 언니 이래도 돼요? 언니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 근데 펜 얼리게 했는데 하얀색 그 글씨 스티커. 아 스티커 잘 돼 있다. 저기 펜이 여섯 개만 주세요. 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주는 것도. 아 이게 원래 조그만 거 넣는 거야? 응. 난 내 생일날 대부분 다 이렇게 저게, 여기까지 펜이 타고. 아 누구야? 너 그날 완전? 너 그냥 완전 추했다더라. 근데 이날 여섯 병을 먹었는데 저거를 여기까지 타던데? 너무 추운데? 아 생일 그것도 봤는데. 그거 치울 거야? 아니야 나도 치워. 저기 피디만 좀 치워. 아 당연하지. 너희들니까 봐봐. 태훈이꺼 봐봐. 오빠 방송 켜놓고 옆에 다 온다고. 안주 나왔다. 어 이거 떡볶이. 이건 순대. 피디야 고마워. 네. 이 맥주는 서비스예요? 맥주는 서비스. 고마워. 아, 테이 자리가 불편한데? 아니, 저는 잠깐 흡연 좀 할게. 아, 오케이. 아, 빠잉님 29 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못 봐가지고 믹서는 못 해드렸는데 뜨거워. 뜨거워? 떡볶이 그럼 다 담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열혈 펜이랑 펜 보는 거 어떻게 보는지. 열혈 펜이요? 네. 아니 이거 열혈 펜은 아 여기 그 리스트? 네네. 리스트는 안 뜰 텐데 원래 안 뜨거든요. 근데 지금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업데이트 한 걸 몰라가지고. 안드로이드 뜬다고요? 숫자 눌렀는데 뭐가 뜨냐면은 시청자 수만 떠요. 아 뜬다. 어떻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왜 이렇게 되지 오빠는? 업데이트 안 한 것 같은데? 제 걸로 보세요. 와 이 시간까지 아 인사드립니다. 혜진이 한솔이 예슬이 이뻐 응원이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말 고맙고 우리 윤희야 셔츠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시만. 아 저 아 잠시만. 아 지금 인사하려고 지금 확인한 거. 아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만날 거면 차라리 언니랑 오빠도 술 먹기 전에 얘기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피곤해 보이네. 처음부터 아 괜찮아요. 피곤해. 원래 한 막 카톡하고 이러면은 한 8시 잠들어요. 맞아. 서로. 아니 근데 원래 지금 방송 키면 8시까지 못 거요.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 그거 화장실이에요? 응. 여자 화장실 없어. 거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소변 중이야. 가능하시겠어요? 야. 아 저는 괜찮아요. 저 원래 안주를 안 먹어가지고. 네. 안주랑 안 먹고 술 먹으면 취하지 않아요? 취하죠. 아 근데 술은 원래 취하면 맛있는 거잖아. 인정. 하긴 여자 꼬시려면 취해야지. 자. 아 되게 맵는데 이거? 잔이 하나 어때? 잔 하나 먹어야지. 그럼요.